최근 학교 조리실에 근무하는 조리사들이 폐암 등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 안타까움을 샀는데요. 조리 과정에서 나오는 연기 등 유해물질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그런데 한 국내 기업이 이러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 화구를 개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안전한 조리실 환경은 물론 에너지 절약에도 기여하고 있는 혁신 제품을 소개합니다. 이창수 기자입니다. 한 중견기업의 구내식당 조리실. ESG 경영의 일환으로 조리실 환경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이 회사는 최근 가스레인지 화구를 교체했습니다. 환기 시스템만으로는 조리실 종사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에 유해가스 배출을 줄여주는 친환경 화구를 선택한 겁니다. 불완전 연소를 일으키지 않는 파란 색깔의 신형 화구는 조리실 공기를 쾌적하게 만들어 조리사들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소 효율이 높아지고 조리 시간이 짧아지면서 연료비까지 크게 줄어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예전 화구 같은 경우에는 침착물이라든지 이런 게 묻어서 연소가 됐을 때 하면 그을음이라든지 연기 같은 게 많이 발생을 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현저하게 줄었던 부분이 좀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비용적인 부분의 절감도 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기존에 사용했었던 연료 사용량이라든지 대비해서 한26% 정도 절감 효과도 보게 되는 효과를 봤습니다. 친환경 화구를 개발한 곳은 대전에 위치한 중소기업. 기존 화구와 어떤 점이 다른지 직접 비교 실험을 해봤습니다. 일단 기존 화구는 구멍이 막힌 부분이 있으면 아예 불이 붙지 않습니다. 물을 붓자 금방 꺼지고 물이 들어간 곳은 다시 점화기를 켜도 불이 안 붙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업체가 만든 화구는 딱한 번의 딸깍하는 점화기 소리와 함께 금세 모든 구멍에 불이 붙습니다. 게다가 물을 부어도 10초 내로 다시 불이 되살아나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파란 빛이 유지된다는 건 음식물이 화구에 묻어도 불완전 연소가 없다는 의미. 최적의 경사각이 액체를 그대로 흘러내리게 할뿐 아니라 과학적으로 도출된 구멍의 크기와 배치 등이 연소율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킵니다. 이러한 기술은 모두 특허로 등록된 상태입니다. 기존 화구가 음식물이 끓어넘치면 구멍이 막히면서 불이 꺼지고 생가스가 새나가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저희 거는 경사를 조금 줘갖고 물이 끓어넘쳐도 우산 효과처럼 화구 구멍이 막히지 않아서 불이 다시 붙거나 꺼지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스레인지와 화구가 일체형인 기존 방식과 달리 화구만 따로 분리할 수 있다는 건 역시 큰 장점. 화구에 이물질이 묻어도 쉽게 닦고 씻을 수 있어 유지 관리가 편리합니다. 화구 제품으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험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받은 시험 성적서입니다. 기존 화구와 동일한 조건에서 성능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유해가스 배출을 현저히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뭐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90%가 저감되고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73%가 저감됐고요. 그다음에 가스 사용량도 줄었지만 요리 시간이 빨라져 갖고 두 개를 뭐 효율로서 하나로 그냥 종합적으로 얘기하는데 약35% 효율 개선 효과가 나왔다는 거를 성적서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2년여 연구개발 끝에 안전과 효율을 동시에 충족시킨 혁신 제품을 내놨지만 여전히 어려움은 존재합니다. 경쟁 업체들이 너도 나도 비슷한 분리형 화구를 제조해 판매하고 있는 것. 특히 파란색으로 특수 코팅이 된이 화구 제품과 경쟁하기 위해 인체에 유해한 황동 소재의 제품까지 등장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업체 측은 조언합니다. 굉장히 유해한 뭐 나비나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절대 쓰면 안 되는 그 가열 제품에 못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고 저희는 묵묵하게 저희 제품의 합리적인 가격을 갖고 꾸준히 그냥 시장에 한번 진입해 보려고 합니다. 채널A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